호흡은요, 사실 이제 지현 선배가 이제 풍기는 호스나 아우라거나 이제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작품의 패턴보다는 친해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 이제 초반 분량도 워낙에 이제 인어라는 명확한 설정이 있고 또 준재라는 캐릭터의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서 투닥투닥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선배님으로서도 많이 편해지다 보니까 리액션이나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느껴지는 호흡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.